ってすごいすごいことだなって。いやそれはすげえ思いますよね。すげえよ。だからこそ조고든의 린블리키 1972년 11월 13일생으로 현재 47세 일본 남자 배우 기무라 타쿠야 편 1교도 후추시 출신으로 도쿄 도립 요요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가족은 현재 기혼으로 배우자 쿠도 시즈카, 장녀 기무라 코코미, 차녀 기무라 미츠키로 4인 가족입니다. 둘째 딸 미츠키는 2018년에 코오키라는 예명으로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1987년 자니스 사무소에 입소해 1991년 소속사 메인그룹인 스마그로 데뷔했습니다. 2016년 해체 전이나 후나 스마 멤버 중 유일한 유부남입니다. 부인은 과거 80년대 아이돌로 쿠도 시즈카, 현 기무라 시카입니다. 기무라 타쿠야는 일본을 대표하는 연예인입니다. 일본 내에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왕가이 감독의 2046, 트란 얀홍 감독의 나는 비와 함께 간다 등에 출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무타쿠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20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일본 최고의 인기스타로 악랑이라는 유명 여성 잡지의 조사에서 무려 15년 연속 안기고 싶은 남자 1위에 오른 레전드입니다. 활동 분야도 다양해서 드라마, 예능, CF, 영화, 음반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활약 중입니다. 중학생 시절 연예계는 관심 없고 자니스도 그다우로 생각한 데다 오디션에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친척이 자니스의 이력서를 보냈고 서류 심사를 통과합니다. 계속 사무실에 오라는 전화 권유에도 오지 않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천지인데 한번 와봐요 좀 이라는 말에 설득당합니다. 사무소에 방문해 처음 만난 자니 키타가와가 리허설실로 불러 춤 한번 춰봐라고 했습니다. 나름 흔들었는데 자니는 기무라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지 꾸준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본인도 흥미가 생겨 계속 갔다고 합니다. 연습생 동기 일부와 데뷔 준비 중이던 선배로 이루어진 그룹 히카루 겐지가 데뷔합니다. 사회 현상급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당시 스케이트 보이스라는 이름의 주니어 그룹에 속해 있던 기무라는 대스타가 된 선배들 덕에 백댄서로 무대 경험을 쌓게 됩니다. 1991년 스마브로 정식 데뷔하면서 본격적인 아이돌 활동을 시작합니다. 1991년 9월 CD를 발매하며 스마비 데뷔하지만 일본 음악계가 아이돌에서 밴드 위주로 변화해 활동 환경이 거의 없어집니다. 기무라는 연극과 드라마에 조연 등으로 출연하며 연기력을 키워나갑니다. 스마비는 아이돌로서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합니다. 적어도 아이돌 시장에서만큼은 인기가 자리를 잡습니다. 기무라는 그룹 활동 외에도 점차 단막극, 특집 드라마 등의 주연을 맡으며 꾸준히 활동을 이어갑니다. 1993년 4분기 후지TV의 기대작인 아스나로백서의 서브남주로 출연합니다. 주인공의 친구 중에 하나인 토리대 역을 맡아 출연했는데 안경 쓴 전형적인 모범생 이미지의 잘생긴 외모와 준수한 연기 실력을 보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 나온 아스나로 다키, 백하구와 오렌지 다메까, 나는 안되겠니? 라는 명대사는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유명세를 탔으며 지금도 기무라와 관련된 명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니스 그리고 스마베의 영역을 벗어나 한 명의 연예인으로서 스타덤에 오릅니다. 이 작품으로 전설이 될 안기고 싶은 남자 연예인 15연패의 초석을 만듭니다. 여담으로 소속팀인 스마브는 1993년 가을 10번째 싱글 앨범이 돼서야 오리콘 차트 1위 곡이 최초로 나오게 됩니다. 후지테레비의 유메가 모리모리, 도쿄TV의 I Love Subap, 아사히TV의 키스시스타 스밥 등 버라이어티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스마브과 함께 기무라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냅니다. 앞머리를 기르며 눈을 거의 가리는 수준까지 스타일링했는데 1994년 4분기에 방영된 후지TV 젊은이의 모든 것이 온웨어 될 즈음에는 웨이브가 강한 스타일의 단발머리를 선보입니다. 이 작품에서 거칠고 반항적인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는데 새로운 단발 헤어스타일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유행이 됩니다. 기무라는 여성스럽지 않은 스타일리시한 장발을 선보였고 트레이드마크가 됩니다. 여기에 연기력이 더해져 꽃미남 바나와 잘생긴 독고다이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1995년 기무타쿠 분과 함께 스마베의 각 멤버들도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며 기무라와 팀 모두 일본 내에서 탑스타로 등극합니다. 야마구치 토모코와 함께 연상녀 연하남의 사랑을 대중화시킨 드라마 롱 베케이션을 시작으로 러브 제네레이션, 잠자는 숲,
뷰티풀 라이프 등이 연달아 데이트하며 드라마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1990년대 중후반은 일본 방송계의 최고 스타 아이콘이 됩니다. 갑자기 결혼을 발표해 인기 하락에 대한 이후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결혼 한 달 뒤에 방영된 2001년 1분기에 후지 TV의 개축후 드라마인 히어로에 출연합니다. 유부남이라는 우려에도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며 결혼을 했음에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남자 연예인으로 권장을 과시했습니다. 자유분방한 아웃사이더 검사로 등장한 디무라는 극중에 입었던 갈색 점퍼까지 대중에 유행시키면서 디무라의 스타 파워를 보여줍니다. 이후 하늘에서 내린 7개의 별, 굿럭, 프라이드, 엔진, 화려한 일족, 체인지를 연이어 히트시키며 일본 드라마 사상 최고의 남자 주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스마브로서 발표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과 스마브의 간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스마스마브의 대인기로 톱스타로서의 지위를 이어갑니다. 해외에서도 왕가위, 테란 안홍 등 대가와 함께 촬영하면서 해외 진출을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선배이자 사석에서도 만나는 사이인 아카시아 산마와는 매년 정월에 후지TV를 통해 방영하는 산타쿠를 런칭하는 등 다양한 활약을 보여줍니다. 2009년 TBS의 토요 드라마 미스터 브레인에서 평균 시청률 20.5%를 기록해 새 역사를 썼지만 2010년부터는 시청률의 남자라는 김우라도 조금씩 고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배우라면 흥행 성공 수준의 시청률을 내고 있지만 김우라 입장에선 기존보다 시청률이 하락한 것입니다. 일본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중파 TV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직은 한국보단 파워가 있으나 시청률은 이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2015년 스페셜 드라마를 제외하면 2년 만에 분기 드라마에 출연하는데요. 김우라 타쿠야 최초로 아사히 TV 연속 드라마인 아임 홈에서 주연을 맡습니다. 우에토 아야와 호흡을 맞춘 이 드라마는 시청률 최고 19%, 평균 14.8%로 최상위권을 기록합니다. 그룹 해체 후 맡은 첫 드라마는 주연을 맡았던 2017년 1분기 TBS의 드라마 어라이프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평균 시청률 14% 후반대로 선전해 상반기 드라마 시청률 1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엔 처음으로 보디가드 역할을 맡았던 아사히 TV의 비지 신비경호인에서 주연으로 출연해 평균 시청률 15%로 분기 2위에 오릅니다. 이 드라마로 중년이 된 김우라가 그에 걸맞는 역할을 맡아 연기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8년 말에는 플레이스테이션4의 게임인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의 주인공 캐릭터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주인공인 야간이 차카유키의 성우도 맡아 더빙했습니다. 이 게임의 이벤트 행사차 한국에 방문했었습니다. 2019년에 영화 레스커레이드 호텔에서 주연으로 나가사와 마사미와 함께 출연해 흥행에 성공합니다. 이번 흥행으로 스타성과 티켓 파워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월부터는 리바이스 엔지니어드 진스 캠페인으로 20년 만에 리바이스 전속 모델이 됩니다. 상대 여성 모델은 왕페이의 자녀인 노우징통이 맡았습니다. 요즘 근황으로 노화에 대한 이슈가 많지만 이 리바이스 광고 내용인 지하철 안에서 춤추는 남녀 모델을 연기하는 김우라의 모습은 여전히 젊고 활기차 보인다는 평을 받습니다. 스마 해체 후 배우 생활을 전념하고 있던 김우라는 2019년 말 2020년 초에 솔로로 가수 활동을 재개한다는 루머가 나돌았습니다. 그러던 2020년 정말로 솔로 투어 발표와 함께 앨범도 발매되면서 사실로 밝혀지게 됩니다. 스마 멤버들 중에서 가창력이 좋은 편에 속했던 김우라이기에 팬들의 기대감은 상당했습니다. 흥행 제조기인 김우라 타쿠야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작품의 1에서 5위까지의 시청률입니다. 주연으로 출연했던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후지테레비의 연속 드라마 히어로는 평균 시청률 1위, 최고 시청률 2위, 미년 방송 드라마 평균 시청률 2위 등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었습니다. 1996년에서 2003년 사이의 작품들로 전반적으로 30% 내외의 높은 시청률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의 기록은 일본 방송계를 통틀어 레전드로 기억되며 일본의 최고 스타로 군림합니다. 2008년에는 후지TV의 개축 후 드라마인 체인지 방영을 앞두고 발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80년대 기준으로 개축 후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이 19.6%가 나왔습니다. 김우라 타쿠야가 출연한 개축 후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27.5%였습니다. 2010년도에 방영한 후지TV 개축 후 드라마인 달의 연인은
평균 시청률 16.8%를 기록, 김우라 타쿠야 주연작 치곤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김우라 기준에선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김우타쿠의 시대가 저무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작품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작품인지 김우라의 팬들은 김우라가 아니었다면 보기 어렵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2011년 TBS의 드라마인 남극대륙과 2012년 후지 테레비 드라마 프라이셀레스 있을 리 없잖아 그런 거는 분기 평균 시청률 2위로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었지만 2013년 TBS의 드라마 안드로이드 AI Knows Love는 시청률이 김우라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해 고전합니다. 2014년 히어로의 속편인 후지 테레비 드라마 히어로 시즌2에선 높은 시청률로 21.27%를 기록했습니다. 이 드라마로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 드라마는 인기를 힘입어 영화로 제작된 데다 흥행에도 성공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 드라마를 포함해 방송이 전체적으로 시청률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5에서 7%일 때 저조한 시청률이라고 하니 김우라의 10%대 시청률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2015년 아사히 TV의 드라마 아임 홈은 첫 방송 시청률 16.7%를 기록하는데 회차가 지날수록 시청률이 하락해 1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등에 성공해 마지막 회는 아사히 TV 자체 최고 시청률인 19%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진행합니다. 스마트 해체 후 맡았던 첫 연속 드라마 어 라이프 사랑스러운 사람은 평균 시청률 14.5%로 1분기 1위를 달성합니다. 스마트 해체 후 마음이 복잡했을 시기에 출연한 드라마이기에 감회가 남달랐을 겁니다. 이 드라마 쫑파티에서 스크린을 보며 울컥해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만 성공하고 영화는 저조하다라는 평이 많지만 히어로는 81.5억엔 히어로2는 47억엔, 매스커레이드 호텔은 46억엔, 무사의 채통은 41억엔, 스페이스 배틀쉽 야마토는 41억엔을 기록해 모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두 딸들이 어렸던 2004년 딸들이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지브리 작품의 작은 이야기라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명작 애니메이션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주인공인 하울 역을 맡아 더빙하게 됩니다. 김우라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주인공 역을 맡게 되어 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두 딸들도 좋아하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나와 많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듣는 인물기 김우라 타쿠야 편 1부 전반적인 내용을 마칩니다. 다음 편은 김우라 타쿠야 2부 필모그래피 및 여담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청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배우를 요청해주세요. 한 배우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청권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이웃돕다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